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데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돋도다. 내 몸에 도는 영역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범도 거번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범도 거번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우리의 길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 감당케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축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의 응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면한 모든 산업과 학업 가운데서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목회를 통해 후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자의 축복으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응답 가운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그 땅 25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드로아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시대적 요청 앞에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 안테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금털 시대라는 대변역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중직자 모두에게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고 맡겨진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미리 세워주신 우리 하나 아류티시를 축복하시고 후대와 이 시대와 237 5천 중심을 살리는 미션센터로서 25시 영혼의 응답 더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 스미스쿨과 교육부서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어려운 학업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시어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을 품고도 남을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점세계 렘넌트 위한 레이드로 세우셨사오니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완벽한 완전한 복음 메시지로 모든 성도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은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로, 승리한 자로, 정복자의 서리에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제자를 남기고 다섯 가지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지 위에도 언약의 여정 주역으로 전 세계 빈 곳을 살리는 참된 응답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 연작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70인 제자가 세워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 영육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하심과 보살핌 다하여 주시고 약함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25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기도 가운데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축복하시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게 갈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뭔가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 이 한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모든 답들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참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 전부 다 응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을 찾아 누린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자유를 못하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힘이 빠지고 한계에 빠지고 그래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들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축복 가운데 부르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는 환경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어진 환경들, 좋은 환경들도 있고 좋지 않는 환경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좀 좋은 환경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어려운 환경 속에 속해 있으면 그 환경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환경이 되어질 것인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영향받고 날마다 좋은 환경이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그 환경을 발판 삼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 누리고 있는가, 모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죠. 무인도에 가서 산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등들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갈등들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응답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을 하거나 영향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 갈등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도 모르는 한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나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사랑 관계를 통해서 온 상처들, 그게 내게 불신앙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나도 예전에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10명 중 7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신앙이 심겨져서 그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들,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찾아낸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응답으로 여기고 한 걸음 더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갈등하고 내 스스로 한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나를 생각하면은 낙심과 절망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 누림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 안에 살지 못한다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자라서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성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진 깊은 상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나를 못 넘었어요. 결국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나라는 한계 속에 딱 갇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 환경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봐요. 다시 말하면은 내 성격을 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이게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복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영적인 문제 있는 내 중심으로 했어. 내 성격 중심으로 했어. 또 실제적인 문제 중심, 분위기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나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이, 숨은 계획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고 환경 속에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인데 복음 중심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는 것, 사람관계, 환경 속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문제들을 당하고 있죠.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같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문제를 보면은 문제는 답이 있는데 복음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찾아오면 시험에 들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시험에 딱 걸려들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들 뗄 수 없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관계 뗄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나라는 부분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문제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뛰어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역들이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바른 이해가 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건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말은 이 복음의 역사가 내 마음에 담겨져서 확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뭔가 한번 들으면은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한번 들으면은 내가 복음 아는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우리 내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도 아, 내가 또 그리스도네, 내가 아는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확인이 되어져야 그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2절에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은 또한 위임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이 창조된 그 창조된 것을 인간에게 붙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불행이 찾아오고 그게 바로 원죄인 것이고 그 결과로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끊임없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재앙의 역사들이 어느 날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원죄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동원하시고 모든 역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망하게 하시고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역사의 기록이고요. 또 언약의 비밀을 아는 한 왕이 섰을 때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는 반면에 언약을 잃어버린 한 왕이 났을 때는 나라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전 나라가 완전히 실패에 빠지게 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언약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이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셨는데 바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육신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저주와 장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했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시다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숭배죄와 우상숭배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십자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인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부활하셨단 말은 살아계시단 말이죠. 살아계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 속에 찾아온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근본적인 평안이 없어요. 근본적인 참된 안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것 가지고 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많은 재산들을 방황하면서 결국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집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간의 관계, 행복함,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 뭔가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밍웨이 아시죠? 그의 마지막 말년이 노숙자로 살면서 늙어갔고 결국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나폴레옹 이런 바람 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인간의 한숨이라고 봤어요. 어떤 면에서 그 나폴레옹의 영웅 나폴레옹의 자신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숨 소리라고 들려졌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의 탄식의 눈물이라고 봤어요. 아니 영웅인데 왜 그런 자신의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없었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비록 노예로 들어가셔도 또 감옥에 들어가셔도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환경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칭기스칸도 마지막에 말로가 여러분 비참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연예인들도 보면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명예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소유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게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 행복은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모신 자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뭔가 모르게 과거의 상처에 딱 사로잡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 속에 딱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들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자유함입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 속에 여러분 내 인생을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늘 헤매지 마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결국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물론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온갖 사단의 일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일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여러분 사단의 일이 어떻게 공격하냐? 불신자들에게는 아비로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 악한 사단이 마귀가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상태는 뭐냐? 마음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시달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상태에 빠집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로 치유할 수 없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우한 질고로 육신의 문제가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면서 후대들 미래 문제도 당연히 올 수밖에요. 이게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완전히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이 내게 체질이 안 되어지면서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왜냐? 마귀의 일에 걸리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유일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유일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선포를 악한 사단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두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 사자굴을 피한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있겠죠. 그냥 여러분 한번 절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약속을 붙잡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함으로 들어갔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살아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실들을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람관계 여러 가지 환경들 또 나 자신의 문제 안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피하려고 해요.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문제 없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문제 없다면은
응답이 없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뛰어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속에 뛰어들 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거기서 체험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치장할 필요 없고 가장할 필요 없고 꾸밀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복음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모세,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저 미디안강에서 아무 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잡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지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부분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게 있는 형편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을 쓰신 게 아닙니다. 이미 저 목동으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셨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한 환경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주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복음됨을, 복음의 능력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목표가 보여집니다. 나를 우리 한옥에 세우고 우리 가정과 현장에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들이 그 속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있죠.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가 복음의 기준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됨을 체험하는 만큼 판단과 선택과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복음의 기준으로 해석되어지고 복음의 기준으로 선택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선택을 잘못하느냐, 보는 것을 잘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봐가지고 선택 자체가, 해석 자체가 복음적인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재앙도 영적 세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뭔가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기준 딱 가지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결정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문제가 눈앞에서 해결되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승리를 준비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준비하는 매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기준이 될 때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 또 세상의 것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됨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배설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니까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좀 배운 것 가지고, 세상의 어떤 배경들 가진 것 가지고 그것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게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간 그 보디발 집에서도 또 많은 사건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요셉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장인의 사울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울왕, 여러분 자기 사위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특공대를 준비해가지고 죽이게 왔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게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힘 빠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배경은 세상과 보이는 것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도망간 게 아니고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경 삼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을 배경 삼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배경 삼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배경,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적으로 배경 삼고 나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배경이 있다면은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기준과 배경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해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배경됨을 알 때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부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그리스도, 절대적인 배경이 그리스도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시다. 복음 이미 가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정말 우리의 기준과 배경들이 그리스도 되어짐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약속한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배경이 되고 기준이 되어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 복음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찬음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있더니 날마다 누려짐으로 이 시간에 모든 어둠의 그늘들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내리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심.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 주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싱 프리빗 더브로 홀란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대학 리더 훈련이 13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5명 참석합니다. 2023 세계 중동예방 사명자 대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주제로 2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이재규 장로회 7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18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아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류 박사원 봄학기가 3월 13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렘넌트 대회가 일본의 희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주역 일본 렘넌트란 주제로 하마마츠에서 열립니다. 리더 수련회가 3월 27일부터 3일간, 본 대회가 3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3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가 4월 19일부터 20일 선교사 합숙을 시작으로 21일 본대회, 이어 23일 주일엔 전국 개교회에서 선교축제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과 1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선대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국 주관 2월 부모교육 입학설명회가 스쿨위원장 최현도 장로를 강사로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과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한 주제들로 진행됩니다. 후대25 응답을 위한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 책자를 본당 안내 데스크에서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치유국 40일 노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에서 한 권당 5,000원에 판매합니다. 렘넌트들의 안전과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평일과 주일 관계없이 주차는 교회 마당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농인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안수집사 집중훈련이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 렘넌트와 나를 주제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되며 오석진 목사 외 40명 참석합니다. 나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서 늘 예배에 실패해. 우리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중요한 흐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는 귀한 축복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끝났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월! 원래의 말씀 듣는 날입니다. 신입니다. 하! 화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김지신입니다. 수! 수준 높은 나의 삶! 비밀은 기도이네요! 주라입니다. 와! 목숨 걸고 도전하는데 공헌합니다! 흥! 금방 끝난다 얘들아! 마지막이다! 오석진입니다! 추가로 곁들여서 강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 교육국 주관으로 해서 렘넌트들을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간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후대 25의 응답을 놓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로 또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로서 영적인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치유국에서 지금 너무나 좋은 노트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치유 집중을 위한 40일 집중을 위한 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치유받아야 되고 또 병든 세상에 치유자로 나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 집중을 위한 40일 기도 노트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마다 제가 금요 전도학교는 너무 세게 QR카드라고 했는데 QR카드가 아니고 QR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휴대폰 카톡이나 이런 데 QR코드 찍는 부분인데 찍으면은 그날 그날의 치유 메시지가 매일매일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매일매일 그날 할 치유 메시지, 정리할 치유 메시지가 QR코드로 찍으면은 나옵니다. 그 메시지 듣고 말씀 정리하고 또 주중에 월요일 새벽기도 전달되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전달되어질 메시지도 정리할 수 있도록 너무나 실용적 있게 노트가 나왔습니다. 치유 40일을 위한 집중 여러분 활용하시고 또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아마 이거를 전달해 드리면서 명함 크기에 요 카드를 여러분에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QR코드 여기에 딱 대면은 치유국에서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지금 메시지들도 다 올려져 있고요. 치유국에서 시스템이나 모든 준비한 부분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러분 그 QR코드를 딱 대면은 그냥 주소가 뜹니다. 그걸 주소만 딱 누르면은 그대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아시고 많은 활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어지고 항시대에 병든 현장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동안에 새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배영란 권사님이 인도하셨고요. 237 교구입니다. 네팔이고요. 부부입니다. 얌 아르말 사야 누페인. 우리 온라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대 교구의 상인 4구역입니다. 김진실 사모 김은실 A 근사 부친입니다. 박세강 미국 협력 선교사 이종범 B 집사 장인 되시고요. 소천하셔서 오늘 입간 예배가 교회에서 5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4대 교구입니다. 남 1구역 황승옥 권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포항 세명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 동안 귀한 가정에 많은 위로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얌 아르말 사야 누페인 귀한 가정이 귀한 교회에 등록했으며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정인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팔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237 나라 오청정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배경삼아 오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자랑함으로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